네, 안녕하세요. 텐토플레이 CSO 이은경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웨비나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게임 밸런싱의 텐토플레이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뜻이죠. 게임 밸런싱이란 게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 내 다양한 요소들에는 캐릭터, 아이템, 전투 및 경제 시스템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예로 어떤 게임에서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너무 강해서 다른 캐릭터로는 이 캐릭터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캐릭터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MMO 게임의 경우에는 경제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게임 내 재화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재화 가치가 매우 떨어져서 신규 유저들에게 커다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제 밸런스의 붕괴가 게임의 PLC를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밸런스가 좋은 게임이란 어떤 게임일까요? 일단 밸런스가 좋은 게임은 이겼을 땐 당연히 기분이 좋고 지더라도 그 결과를 플레이어가 납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계속 플레이하게 되는 것이 밸런스가 좋은 잘 맞춰진 게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게임이 좀 공정하다고 느껴지고 플레이어가 좀 쫄깃쫄깃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게임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좋은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 밸런스는 게임을 처음에 기획하고 만들 때에도 물론 이제 필수적으로 맞춰야 하는 작업이지만 게임을 운영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 안에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기도 하고 유저가 늘어나면서 처음 게임을 디자인하고 운영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게임에 따라서는 작업장 등의 좀 악의적인 밸런스 붕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밸런스 붕괴는 게임의 재미 감소, 유저의 불만과 이탈로 직결되기 때문에 게임의 밸런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게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웬만한 규모의 이제 게임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게임 밸런스에 대한 유저들의 불만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가 엉망이라는 컴플레인부터 시작해서 게임은 해보고 밸런스를 맞추는 거냐는 비난, 그리고 밸런스 패치를 왜 안 하느냐는 독촉, 밸런스 제대로 안 맞추면 유저 접겠다는 말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실제로 게임사가 좀 인력이 딸리거나 이래서 밸런스 패치에 소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게임사, 특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되거나 이미 게임을 한번 제작해서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게임사들이라면 밸런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열심히 밸런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밸런스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는 건 게임 밸런싱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게임 밸런싱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게임 밸런스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게임마다의 특징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게임 밸런스의 과정을 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크게 나눠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게임의 요소들이 매우 많다는 게 이슈입니다. 게임 캐릭터 하나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스탯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캐릭터가 또 여러 종류이고 몬스터나 아이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탯들이 많죠. 그리고 캐릭터의 활동에 대한 반응이나 보상 역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요소까지 고려를 한다면 정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사실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밸런스 맞출 게 많은 것만 문제라면 그냥 열심히 맞추면 될 수 있겠지만 이 밸런스라는 게 정답이 없다는 게 밸런싱이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 수준이 적당한 것 같은데
똑같은 수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의 차이를 감안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플레이어들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미리 아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뭐 이쪽을 맞추면 저쪽이 좀 틀어져서 다시 맞춰야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거나 유저가 다양해지면 기존의 밸런스를 재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 그 PPT에 두 가지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 왼쪽에 양팔절 같은 균형을 좀 맞추기가 비교적 쉽겠지만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쪽을 맞추면 저쪽에 흔들릴 것 같다는 게 딱 보이죠. 게임 밸런싱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밸런싱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운영 중에 이제 현재 게임 밸런스의 상황과 실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앞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정말 잘 맞고 있는지 내가 예상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대로 유저들이 그렇게 정말 그 흐름대로 잘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슈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게임 운영 중에서 현재 게임 밸런스의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템투플레이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템투플레이 홈페이지 템투플레이.io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콘솔로 이동 버튼이 보이는데요. 제가 실제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템투플레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콘솔로 이동을 누르시고 회원 가입을 하시고 또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보이는데요. 데모 프로젝트 살펴보기에서 오늘 밸런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모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저희 이제 펜투플레이가 제공하는 그런 지표들인데요. 잔존율이나 구매나 광고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또 여러 가지 분석 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게임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재화 변동 페이지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재화의 변동 그래프가 나오는데 게임 내에 있는 뭐 다이아, 골드, 잼 같은 재화를 선택을 하시고 일자를 선택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변동량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짙은색 오렌지바는 재화의 획득량, 이 해당 날짜에 해당 재화의 획득 총량을 나타내고요. 옅은색 오렌지바는 같은 날짜에 해당 재화의 총 소모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라인은 총 획득량에서 소모량을 뺀 잔여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재화 수급 그래프를 확인함으로써 이제 내 재화가, 내 게임 안에서의 재화가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의 플레이어 수나 뭐 프로모션 같은 거에 따라서 재화의 획득량과 소진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만약에 뭐 획득량은 크게 늘었지만 소모량은 늘지 않았다던가 혹은 이 재화의 잔여량이 지금처럼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점점 증가한다던가 라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재화 밸런스에 이상이 있다라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는 밸런스가 이제 비교적 잘 맞는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 각 재화의 획득과 소진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작물 수익에서 가장 많은 재화의 획득이 일어나고 뭐 그 다음에 광물 수익, 장인 상품 수익 등으로 이제 획득의 양이 이제 많은 획득처가 있습니다. 뭐 소진의 경우에는 자재 구매에서 이 골드를 가장 많이 소진하고 도구 업그레이드나 가축, 소모품 구매 등에도 골드가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획득과 소진의 주요 소스들을 보면서 설정했던 게임 밸런스가 내 계획과 유사하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만약에 큰 변화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모 프로젝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에 이 재화가 캐시로도 획득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데모 프로젝트에 없어서 제가 따로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온 부분인데요. 전체 재화 획득량 중에서 인앱 구매로 획득한 양이 하늘색 바로 별도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총 재화 획득에서 인앱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적절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앱 구매로 획득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던가 하면 BM에도 영향이 있겠죠. 재화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콘솔로 돌아가서 다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른쪽 그 메뉴에서 AI 인게임 상점에서 페르소나별 분석, 거기서 잔존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테이지의 레벨, 스테이지나 레벨의 난이도 밸런스를 좀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페르소나별 분석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폭풍 성장 페르소나에 대한 잔존 분석 페이지입니다. 페르소나란, 뭐 이미 저희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짧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이제 펜토플레이가 행동경제학 AI를 기반으로 분류한 유저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폭풍성장 페르소나에 속하는 유저는 게임에서 재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유저 유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데모 프로젝트를 보시면 폭풍성장 유저들의 이탈 패턴이 전체 유저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탈 전 최종 스테이지를 나타내는데 짙은 색이 폭풍성장 유저들의 이탈 최종 전 스테이지고 이탈 전 최종 스테이지고 옅은 색이 전체 유저의 그 양상을 보여주는데 전체 유저 같은 경우에는 3-6 스테이지에서 가장 많이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폭풍성장 유저들은 11-2 스테이지에서 가장 많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탈 전 최종 레벨이 보통 전체 유저는 레벨 3쯤에서 많이 이탈하는 게 보이는데 폭풍성장 유저는 레벨 7에서 되게 급격한 이탈, 높은 이탈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 스테이지나 레벨에 대해서 난이도와 여러 스탯 요소들을 밸런싱을 했겠지만 유저마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부 유저들에게는 좀 이런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잘 성장하던 폭풍성장 유저들이 왜 레벨 7에서 많이 이탈을 하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지나 레벨, 전체 밸런스 문제가 이 밸런스 문제가 전체 유저에게 해당하지 않고 이 특정 세그먼트의 유저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게임 전체의 밸런스를 바꾸는 게 좀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폭풍성장 유저에게만 레벨 7을 이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주면 좀 부분적인 약간 밸런싱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역시 펜토플레이 콘솔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게이너 오퍼에서 게이너 오퍼 관리로 들어가시면 그 즉시 전송하는 게이너 오퍼와 그 캠페인 오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캠페인 오퍼로 가셔서 캠페인 하나를 이제 만들면 지금 이렇게 게이너 오퍼에 어떤 상품을 내고 그 얼마만큼의 이제 할인을 주는 프로모션을 할지를 다 정할 수가 있고요. 이 유저 아이디에 아까 그 폭풍성장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유저들을 다 넣고 전송 시점에는 캐릭터 레벨이 아까 레벨 7에서 많이 이탈을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데모 게임이라서 선택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레벨 7로 설정을 해두고 캠페인을 그 완료를 하면 모든 폭풍성장 유저들이 레벨 7에 도달했을 때 이 캠페인을 주지 않았더라면 많이 이탈을 했을 텐데 레벨 7에 도달해서 어떤 크게 할인된 프로모션이 되는 어떤 상품을 받았으면 그 상품을 활용해서 내가 좀 재미없었을 혹은 너무 어려워서 이탈했을 그 스테이지, 그 레벨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분적인 밸런싱을 약간은 좀 인위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잔존율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펜토플레이를 활용해서 게임 운영하면서 지금 이제 인게임 재화 수급 밸런스가 잘 맞는지 난이도 밸런스는 이제 유저 세그먼트별로 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것뿐 아니라 펜토플레이 이용을 위한 정보의 기본 단위 저희 이제 엔터티라고 부르는데요. 이 엔터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한 밸런스 확인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게임 내 커런시였는데 이퀴먼트나 컨슈머블의 밸런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 수도 있고 오브젝 엔티티에 해당하는 이퀴먼트나 컨슈머블도 볼 수가 있고 능력치 엔티티에 해당하는 스킬이나 스펙들도 밸런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엔티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펜트플레이 홈페이지 안에 있는 개발자 문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 엔티티들의 정보를 펜토플레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을 해서 보여주는지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지난 웨비나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펜토플레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펜토플레이에서 개발 중인 AI 플레이어 역시 게임 밸런싱에 활용이 가능한 솔루션인데요. PVP 게임에서 각 게임의 특성과 전략에 맞게 AI를 훈련시켜서 사람 같은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인텔리전트 보츠라고 보면 되는데요. 펜토플레이의 AI 플레이어가 실력이 비슷한 유저가 좀 적은 구간에서 적절한 대전 상대의 역할을 해주거나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사람을 대신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실력이 잘 맞게끔. 그리고 팀 대결에서 뭐 특정 유저가 접속을 종료했을 때, 뭐 튕겨 나갔을 때 긴자리를 좀 채워주므로써 한쪽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한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AI 플레이어는 저희가 열심히 개발 중에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밸런싱의 펜토플레이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게임 밸런싱에 대한 어려움과 이 중에 어떤 부분에서 펜토플레이를 활용해서 이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게임을 운영하면서 밸런스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밸런스가 잘 맞는지 매일 확인해보고 싶으신 게임사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펜토플레이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를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주셨네요. 아마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수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게임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요. 저희는 플레이어 각각의 그 모든 행동 데이터를 로깅을 하고 그거를 타임시드로 잘 쌓아서 그거에 대한 통계를 다 낸 그 자료를 저희 콘솔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통계를 위한 데이터의 준비가 일단 뭐 게임사 분들이시라면 특별히 뭐 통계만을 위한 데이터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지금 운영 중인 게임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아마 나름의 방법대로 이제 분석과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 펜토플레이를 활용함으로써 그것이 좀 한 번에 자동화돼서 밸런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추가로 펜토플레이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펜토플레이 SDK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디 개발자로서는 펜토플레이를 이용하려면 소통의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창구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디 개발자분들이랑 저희가 또 이제 일을 해본 경험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소통의 채널을 아주 오픈해 두고 있어요. 뭐 디스코드나 아니면은 뭐 이메일은 물론이고 전화로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걸로도 소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펜토플레이를 활용하시면서 연락을 이제 좀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채널로든 가능하고 이제 그 첫 번째 채널이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컨택트 이메일도 좋고 뭐 어떤 연락처든 좋으니까 그런 소통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제 부족함 없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